파자가 심식이 파자가 심시연세간 진로저 가야회례저 지반야사이면 세상 모든 풍진 세상 스님네 한번 앉아보시오. 공부가 잘될땐 모르는데 안 되면은 내가 이번 철만 해두고 그만 만 나도 어디 그저 학문하는 쪽으로 가 이거 승가대학 쪽으로 가 아이고 일찌감치 포교하는 쪽으로 가가지고 주지를 해 아이고 그것도 아니면 나 때려치두고 그 전에 좀 눈에 맞은 가가시를 한번 찾아가 봐 별별 생각이 다 나거든 별별 생각이나 근데 나는요 그런 생각은 정말 안 났었어요 근데 앉았으면 무슨 망상이 나는 거 하면 참 부끄러운 얘기요 탁하니 교육원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차제차제 해가지고 응? 승가교육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불법이 우리나라에서 그냥 흥황돼가지고 응? 크, 조개선맥이 아 그 절 짓는 거 교육제도 하는 거를 그냥 아마 만 번도 더 했을 거예요 만 번도 그러니 자기가 업을 지어놓으면 자기가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전생 내생 금생이라는 건 나고 죽고가 아니라 그 오늘 생각한 건 내일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절 짓게 되더라고요 반드시 절을 짓게 돼 그거 희한한 일이에요 세상에 남국선은 지은 거야 지었다지만 부산 지금 홍제 사는 건 정말 그 희한한 일이 생겼거든요 그게 홍제종 총본부가 자기네끼리 싸우다 안 되니까 내한테 그냥 법적으로 저 대법원까지 가다 안 되니까 이제 서로 다 죽게 됐으니까 내한테 넘겨준 거예요 아, 그 홍제종 총본부를다가 아 조계종으로 옮기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나고 그게 업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일만 생기면 솔깃하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화두법 이거 하다 보면 스님네도요 이 나중에 몇몇 보살이 와서 스님 제가 한 5억 될 테니까 절 지읍시다 그런 일이 생긴다든가 어떤 아가씨가 와가지고 스님들 탁 앉았으면 얼마나 좋아 보여 저 송광사 현 누구요 현수 스님이죠 탁 우알광 응? 모시 두루막 저 바지 입고는 여이시야 뭐 나사오냐고 탁 법당에서 글링는 모습 보고 어떤 다방에 있는 아가씨가 보고는 세상에 탁한 사람만 보다가 그냥 그 성복을 턱 입고 경이 있는데 저렇게 고고한 저건 신선이지 이게 어떻게 사람인가 싶어서 나는 스님 아니면 죽어버릴 거니까 죽어버린다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뭐 하여간 그냥 다 스님 아니면 나는 도저히 못 살 거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그냥 맨날 그냥 신님 하면서 하니까 그만 거 넘어가가지고 그만 장가를 그냥 둘이 살거든 중간에 떡 한번 가보니까 신님요 그래 내가 그 여자 보고 얘기했거든 부모 형제를 버린 사람은 모든 걸 버릴 수 있다 지금은 우선 이 세상의 업력에 의해서 끌려간다더라도 집안일이 안 되고 막 짜증나고 하면 여자 하나 버리는 건 그건 죽먹기다 부모 형제를 버린 사람이다. 그만큼 강단이 있고 그만큼 선근이 있고 그만큼 무언가 장부의 기질이 있는 사람이 중대는 것이다. 비록 오늘 공부가 안 돼서 여자에 넘어간다 남자에 넘어간다 해도 기회가 닿으면 돌아올 수 있으니 버림받을 요량 하걸난 그렇게 하고 안 그러려면 응? 마음대로 하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가 살아. 다방하기 때문에 한번 가봤다. 또 가보니까 자손 대대로 내가 중은 만나지 말라 할 깁니다. 그래, 중은 왜 그러냐니까 생활력이 있나 그 진양 법당에서 경 읽을 땐 굉장해 보더니 멍청하니 집에 앉아가지고 집에 이제야 와가지고 범소유성 계시멍하고 그래 앉았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 기가 막힐 노릇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 가면 직장 일껏 알아주면 직장을 할 그 몇 달을 다니나 그렇다고 남자라고 무슨 남자 구실을 제대로 하나 아이고 속 터져 이 옷 입었을 땐 그렇게 고고하여 보이더니 얼굴이 그냥 쭈그랑 망태기가 돼가지고 쭈그렁망태기는 내가 붙인 말이고 그러니까 각오해서 응? 연세간 진로적하야 앉았으면 그런 마구니들이 그렇게 작동을 해. 왜 마구니들이 작동합니까? 오늘 이 법문만 잘 들어도 본전 빼는 거예요. 왜 작동해? 왜 작동하느냐 이 말이요. 그걸 알아야 돼 그거를. 왜 작동을 하느냐. 우리가 흔히 우리 저 절집에서 도고 일장하면 마구 일장이라 도가 일장 높아지면 마도 일장 높아진다. 왜 그럽니까? 그건 정확한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질량 불변이 법칙에서 증명이 됩니다. 증명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 몸 안에 자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우리 불교 육관을 불교의 우주관을 어떻게 나눕니까? 불교의 우주관을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우리 인간을 얘기합시다. 자, 인간을 여러분들이 다 인정을 하니까 인간. 인간보다 더 밑에 있는 걸 뭐라 그럽니까? 지옥이라고 그러죠. 지옥이라고 그러죠. 지옥의 세계. 우리 인간보다 아주 못한 것을 지옥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 인간보다 출중해서 깨달은 세계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부처님 세계. 이걸 뭐라 그래요? 극락세계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인간은 우리 이 인간 세계라는 것은 인간 세계라는 건 이 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지구가 어떻게 존재되어 있습니까? 밤이 반이면 낮이 반이고 어둠이 반이면 밝음이 반입니다. 그럼 우리 몸에도 인격 50%, 감정 50%, 돈을 향하는 마음이 50%, 그냥 제멋대로 되고 싶은 마음이 50%, 50%를 우리 인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늘 법문할 때 하는 말이 화가 나고 되게 짜증이 날 때 입김을 비닐봉지에다가 풀어가지고 화학관이가 색깔 봐요. 무슨 색깔 나요? 검은 색깔 나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참선을 열심히 해서 1년 될 때 비닐봉지를 가져다가 풀고 화학관 색깔 봐요. 무슨 색깔 나요? 흰 색깔이 나요. 그 흰 색깔이 무색으로 가는 걸 우리는 무념이라고. 그러면 흑색 50%, 백색 50%를 인간이라고 그러는데, 야, 우리 지옥은 뭐요? 100%가 흑색이에요. 100%가 흑색. 그럼 반대로. 부처님 세계, 극락세계는 뭐예요? 100%가 백색이요, 백색. 100% 백색을 우리는 살이라고 그러고, 살이 나왔다고 그러고, 100% 흑색을 암 걸렸다, 비식이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자, 요 50%에서, 요 흑색 50%에서 참선을 잘해가지고 요게, 백색이 60%를 올라가면, 요거는 어떻게 돼야 돼? 40%는 얘가 할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 10%는 어떻게 되는 거야? 죽어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번뇌 망상이 우리 몸 안에 가득 찼는데 화두가 20%쯤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20%만큼 우리 업장은 죽어줘야 돼요. 그걸 업장 소멸이라고 해요. 정말로 업장 소멸은 나는 화두 일념될 때 업장 소멸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아, 여러분들도 그래 죽기 좋습니까? 그 업장도 하나하나 세포인데 생명인데 자기가 뻔히 죽어나가는 걸 그냥 곱게 죽으려고 그래? 반박하죠. 그래 앉았으면은 자기가 죽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어쨌거나 꼬디게 가지고 불사를 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썸을 내게 만들든지 여자를 찾아 나게 만들든지 퇴속을 하게 만들든지 살살 그냥 간지르는 거예요. 요 우리 주인은 요 정도 되면 요 정도 딱 되면 요게 딱 화도 놔버리고 그만 적당히 될 대로 되라 하고 퍼지더라. 그걸 더 잘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아. 그것이 연세간 진로적 하야. 파자가 심식이 연세간 진로적 하야. 그러면 세상 풍진에서는 대충 알아듣겠습니까? 이거 왜 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아듣겠습니까? 네, 알아들은 걸로 우리 간주합시다. 그래서 세간으로 흐르는 풍진 세상으로 흐르는 진로 형탈 사비상이냐 과거 전생 몇백생 걸어온 내 인생을 풍진세상이라 그러고 우리가 화두하는 건 금생에서 와서 하는 거니까 화두법이 아니면 몇백생 살아온 그런 업장과 한번 부딪혀가지고 싸울 용기도 안 납니다. 이게 참선법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런 세상에 흐르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것을 그러한 심식을 그러니까 세간 세상에 모든 풍진세상 그런 그런 인연으로 흐르는 심식을 탁 움켜잡아가지고 어디로 돌리느냐? 회례 저제 반야상이면 반야 우리 화두법으로 참선하는 법으로 그렇게 탁 하게 돌리면은 이 양반이 하도 답답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니까는 설사 금생에 확철대오 하지를 못하더라도 인명종시에 정불이 악업 그러니까 임명종시에 딱 눈감아 죽게 될 때 결코 악업에 그렇게 우리 업력에 끄달림을 받지 않는다. 왜 악업에 끄달림을 받지 않습니까? 평상시 앉아가지고 자기가 업에 끄달리지 않으려고 업이 오더라도 어째서 하고 앉는 것이 습관이 되는데 죽는 날이라고 해서 업 가자는 대로 갑니까? 참선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겁니다. 평생에 벌써 나를 새로운 나를 하나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업이 나를 이끌고 가는데 화두가 나를 이끌고 가는 새 생명을 깨워 놨다는 얘기요.
내생 출두하면, 내생 출두라는 게 이게 내생에 태어나면 이 말이겠죠. 뭐 내생 출두하면 암행어사 출두요가 아니라 내생 출두하면 다음 내생이라는 게 뭐요? 바로 그냥 미래를 내생이라 그럽니다. 정제 반야 중하여 그렇게 애써놓은 사람은 반드시 눈 감을 때 또는 내일, 모레, 오늘 해놓은 것은 내일 씨가 되고 내일 해놓은 건 모레의 과거가 돼가지고 정제 반야 중하여 견성수용이니 확실하게 견성수용이니 이게 성자가 틀린 거 아닌가? 이건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이룰 성자가 돼야 되나? 견성수용이니 호련히 자기 성품을 봐가지고 수용할 것이니 이게 성품 성자가 돼야만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차시 결정적산이라 무가의자니라 이것은 결정된 일이지 결코 의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일이다. 아니 이런 어른들이 그렇게 우여곡절을 거쳐서 깨달은 어른이 이건 결정된 일이지 조금도 의심 안 해도 좋다. 그 의심은 뭐 천년 안 해도 좋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런 말들은 안 믿고 요즘 그냥 얄궂은 무슨 뭐 시중에 돌아다니는 학자들이 쓴 말을 보고는 뭐 안 된다느니 된다느니 하면 이건 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말입니다. 아 그분들 견성한 사람들이 썼습니까? 아 그분들 검증을 거친 분들입니까? 왜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런 서적들은 그냥 마치 못같이 보면서 이러한 말들은 그렇게 의지하지를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수자들은 검증을 거친 조사 어록을 의지할지언정 시중에 나온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번역하는 거. 예를 들자면 저 성철큰 스님이나 구산방장 스님이나 요 근래 선지식들이 우리가 가면 그렇게 물었습니다. 정지소지비역행이다. 한마디 해봐라. 법성 원룡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정 무명무상 절일체 정지소지비역행이다. 일러봐. 요즘 번역된 거를 보면 열이면 열다. 깨달은 사람들이 알바지 나머지 경계는 모른다. 그럼 법성 원룡 무이상 법의 성품은 원룡에서 두 가지 상이 없는데 깨달은 사람하고 범부를 두 가지로 나눠놨으니 앞에 말을 콱 죽여버린 거예요. 그건 그리 아니에요. 그렇게 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파식망상 필부도 망상을 쉴래야 쉴 수가 없다. 망상 쉰 곳을 찾을래야 망상이란 본래 없으니까 그마저 없다. 정반대말인데 엉뚱한 소리를 해놨어. 엉뚱한 소리를. 예를 들어서 마하반야 바라밀따 신경 화환자재보살 행신반야 바라밀따 시조견 오은개공할 때 마하반야 밀따를 여러분들 번역판 한번 봐봐. 가서 봐봐. 반야 바라밀따를 행할 때에 행할 때 진행형에서는 오은개공이 안 돼요. 어떻게 불생불멸이 돼요? 아직 할 게 남았는데 행 자체에 이리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이 부처님 법은 깨달아야 돼요. 의심이 없다고 분명히 그런 세계를 이렇게 해놨는데 아 시중에 나오는 그런 식으로 번역된 글들 그냥 자기 머리로 번역해놓은 글들 그런 글들은 그냥 봐가지고는 무슨 응? 뭐처럼 생각하면서 아, 이런 검증을 거친 조사 어록들은 왜 그렇게 제대로 응? 의지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어쩌거나 그저 우짜든지 그죠? 조사 어록을 소위할지언정, 의지할지언정 세상에 나오는 잡서를 그냥 응? 의지해선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단자 시시재선이 망염기시에 역불필장심지알하고 지간계화두니 행야 제서하며 좌야 제서하며 제설에 제서거에 몰자민이 나시 이 변시 호천이라 이저 요렇게 여 일자 요렇게 그어 놓은 거 있죠? 그죠? 나시 다음에 요렇게 그어 놓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말이요 일자인지 그거 그어 놓은 건지 그걸 모르게 생겼어. 이거는 그냥 그어 놓은 건데 일자처럼 저 위에 단지 존심 일처하면 그건 일자인데 요거는 나시 일변이 아니라 이거는 나시에 그냥 이렇게 그냥 그어 놓은 거라. 그런데 일자인지 그건지 모르게 해놨어. 나시 변시 호천이 호처라. 참 좋습니다. 푸득방산이라 호련심화 발명하야 조시방찰하이면 변능어일모단의 현보왕찰하고 좌미진이하야 전대법륜날이라.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의심이 될 게 없는데 의심이 될 것도 없고 이건 결정된 일인데 그러나 다만 그렇다고
그냥 화두를 그냥 그 그냥 스스로 화두를 들고 나가되 제서는 이거 그냥 화두라고 봅시다. 자기를 흥겨하고 자기를 붙들고 하는 그거를 제서라고 할 텐데 그저 시시로 스스로 때때마다 화두를 탁 붙들고 망염기시에 응? 망념이 일어날 때에 한 생각이라도 망념이 일어날 때 역불필장심지하라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라. 불필장심지하리란 말은 이 마치 그냥 그 스스로 뭘 알아지기를 바라고 뭘 기다리고 그냥 깨닫기를 바라고 그냥 뭔가 금방 될 걸 바라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넘어가는 건데 요 뒤에 다시 한번 이 말이 나옵니다. 오늘 요걸 끝내기 위해서 이게 이제 좀 넘어가는데 요게 다시 불필 장심지알인데 불필장심대지하고 이래 나오니까 거기 가서 얘기하기로 합시다. 간직의 화두니 행야 제서이며 좌야 제서이며 제설의 제서거에 몰잠이니 나시 변시 호처라 호시절이라 이 말이죠. 부득방산이라. 자, 이 말을 중점적으로 여기서는 해나가겠습니다. 자, 탐탐한 화두를 보고 화두를 들되 화두로 가고 화두로 오고 화두로 오고 화두로 가고 하기를 앉아도 화두요 서도 화두요 누워서도 어째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뭐 머리가 아픕니다. 아 머리가 터지도록 내 자랑이 아니라 내 머리 꼭대기 한번 봐봐요. 나도 여기 머리로 터져가지고 여기 구멍이 났어요. 여기 어떤 때는 그냥 상기가 올라서 터질 때가 있습니다. 이 종기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래도 공부하다가 죽은 사람은 없어요. 옛날 사람들은 너무 미련스럽게 몰아붙였기 때문에 상기 오르도록 하면 안 된다고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데 지금은 죽을 정도 자기 헌신을 다할 때 옛날 사람들이 평범하게 할 정도로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화두로 가고 행할 때도 화두요 앉을 때도 화두요 또 화두로 오고 화두로 가서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맹맹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뭘 잠이 아무 재미가 없어. 잠이가 아무것도 없어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 가면 이게 공부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그럴 때는 분명히 자기 자신을 그럴 때는 잘 생각해 놓으십시오. 이러한 상태를 요번 해제되면 탁 스님께 가서 선지식 스님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지. 그런데 해제 때 가지고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고 며칠 돌아다녀 버리면 그 상태가 안 되니까 물어볼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고로 해제 임박해서가 더 잘 살아야 돼요. 고 며칠을 못 남겨 가지고 무슨 하루를 먼저 그냥 죽비를 놓느니 무슨 등산을 하느니 요번에도 그러다가 내한테 한번 내가 되게 뭐라 그랬지 입승보고 아주 그냥 마지막 좀 그 며칠을 못 견뎌 가지고 그 마군이들이 동화할 때 응? 그 세상 풍진 그런 모든 그런 게 할 때 야 이것이 내 자신을 시험하는 시간이다. 이게 내 자신이 어떻게 되는 걸 알아보는 시간이다. 이것이 바로 내 이번 철 어떻게 공부하는 걸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다. 그 마지막 며칠을 못 견뎌가지고 하긴 말하는 사람도 저 세상의 해인사에서 해제를 하는데 그때 되게 추웠어요. 그땐 지금처럼 세탁기니 그런 게 없어서 다 냇가에 가서 빨래를 했는데 누더기를 빨아놓으면 꽁꽁 얼어가지고 그놈이 해제 때 임박해서 빠니까 그때는 그렇게 지금처럼 뭐 12튼 날 빨래 하게 하나요? 14월 날, 19 날이야 이제 하니까 빨래를 해놓는데 꽁꽁 얼어가지고 그놈을, 그냥 저 입고 해제 날 못 나가니까 긴 대나무를 가지고 그놈을 이제 소매를 쑤셔가지고 얼거 둘러매가지고 대구를 갔는데 아, 따뜻하니까 그냥 줄줄로 가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객실에 가도 그러면 누더기가 골짜고 참 그거 뭐 나도 할 말이 없어요. 누구나 다 해제가 그래 기다려지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데 여기서 이 말 한마디 하고 넘어갑시다. 스님들 출가할 때는 출가하면 공부가 잘 될 것 같고 그 행자 때는 잠깐 앉았으면 척척하니 잘 된 것 같고 그냥 금방 될 것 같은데 선방에 딱 앉아보니 잘 안 되죠? 잘 안 된다 이 말. 왜 안 됩니까? 자, 우리 하나 비유를 듭시다. 저 위에 팔공산을 저 지금 저쪽 저 어디 대구 쪽에서 보십시오. 지금 단풍 들어가느라고 불긋불긋하니 참 보기가 좋아요.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님네 딱 저 산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아름다운 게 단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흙 썩은 거, 가랑잎 썩은 거, 가시나무 전혀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 안에 들어가거들란 아름다움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 된다는 걸 보려고 하지 말아요. 그러나 멀리서 아름다움만 추구하고 보아가지고는 그건 그림자입니다.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돼요. 안에 들어오면 아름다움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행자나 속인으로 있을 때는 이 수행이 공간이라는 숲이 멀리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아름답지만 여러분들은 거기 딱 들어와서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림자를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 되는 것을 찾지 말고 아름다운 걸 보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냐? 주인이 돼서 걸어가고 있으니까. 걸어가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보이질 않아. 그러나 그게 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게. 그거 아주 묘한 비유예요. 그거. 잘 생각해봐야 되고. 단단히 놓치지 말고. 그럼 그렇게 해서 정말 잠이 없을 때, 재미가 없을 때 나시 변시 호천이라. 이건 내 말 아닙니다. 대스님 같은 그런 종고스님 같은 그런 대선지식이 이때야말로 문득 참말 좋은 때니라 좋은 곳이라 그랬네요. 호시절이라 해도 뭐 호시처라 해도 좋고 뭐 상관없는데 시호처든 호시처든 같은 말입니다. 뭐 응? 호시절이니라 정말로 좋을 때다. 여러분들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공부가 가장 안 될 때 가장 좋은 때다. 가장 좋은 때다. 부득방산이라 내 간절히 바라노니 너희들에게 제발 원하노니 이때 버리지 말고 이때 정말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어째서 안 되걸란 그냥 막 한바탕 그냥 변수에 가서라도 울고 응? 어째서 왜 이렇게 화두가 안 잡히는고 어째서 하고 그냥 소리도 질러보고 부득방산이라 간절히 간절히 버리지 말지니라 그러다가 호련심화 발명하면 호련이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무슨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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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호련이란 말이 몇 번 나왔습니까? 벌써 어제 오늘날까지 몇 번 나왔냐 이 말이 오늘까지 호련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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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는 게 아니라 아예 여러 저 스님들 말이요 어린 때는 커갈 땐 달라지지만은 20대 넘어서 다 크고 난 다음에 늙어가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늙어가는 게 아니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 늙어지지만 이 도도 여러분들 늙어가는 게 보입니까? 내 어리에서 저 열대 살 때 봤던 스님들은 아이고 스님은 안 늙을 줄 알았더니 그냥 푹 늙어가네요. 나는 내 거울 보면 도대체는 내가 늙었다는 생각이 안 들어. 요번에 내 어느 조카 상자가 와가지고 무슨 손주 조카가 와가지고 노 스님 하길래 나 아까 무슨 스님이라 그랬어. 노 스님요. 뭐? 무슨 노 스님? 노스님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거 웃기지도 않대.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 스님들은 다 56세, 57세에 돌아가셨어. 그럼 이제 이건 우린 죽을 때가 다 됐다네. 그만큼 우린 길어졌어요. 우리는 희망이 있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56세, 57세 조사 스님들 평균 연령을 이리 보니까 55세입니다. 그 당시 55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통 70, 80, 70에 돌아가셨다면 구산방장 스님이 70 여덟빈가에 돌아가셨는데 해암 큰 스님이 듣고는 그 아들이 왜 그리 빨리 갔대? 70 넘었는데도 우리는 뭐 하다니까 이 공부는 60이 되어도 가능한 공부입니다. 정말 가능한 공부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이 공부 들을 때도 이런 법문 들을 때도 조금씩 조금씩 돈은 달라지고 있어요. 어째서 할 때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날 호련이 달라지기 때문에 호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호련이 심화 발명하여 마음꽃을 호련히 발명하여 발명이라는 건 세상에서 말하는 발명 발견이 아니라 호련히 밝아져서 그래서 견성이란 말도 틀린 말이다 하는 스님들이 계시죠. 현성이다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지 성품이 무슨 볼 게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말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고 조 시방차라면 우주 시방이라는 게 뭔가요? 시방이 뭐요? 동, 서 남, 북, 동남, 서남, 서북, 그 간방 몇 방이요? 여덟 방이죠. 여덟 방인데 우리 불교는 대단해요. 참 자랑할 만해요. 방위를 할 때도 세상 사람들은 위와 아래는 방향으로 앉혔어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3차원인 세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코프스키 박사가 이번에 뭐라 그랬어요? 시간과 공간이 3차원인 세계인데 너니 나니 하고 지금 우리 저 무슨 인터넷인가 나는 이 다른 거는 내가 내 상자들한테 별로 안 떨어지는데 무슨 뭐 영어를 했든 무슨 한문을 했든 무슨 뭘 했든 별로 안 떨어지는데 아이놈은 컴퓨터란 놈의 새끼가 나와가지고 컴퓨터로만 나면 컴맹이거든 나는 컴자도 몰라.
근데 인터넷인가 뭔가 보면은 환상의 세계와 실제의 세계가 그냥 섞어져 버린다대. 4차원의 세계가 돼서. 전혀 만져볼 수까지 있다 그래. 그렇게 나왔어. 그러는데 민코프스키 박사는 불생하고 불멸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계는 우리 인터넷에서 그냥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상하를 방위로 봤어. 시방이라 그래서. 동서남북 간방 8방, 위에방 아랫방. 참 부처님 이 조사스님들 이 안목 참 알아줄 만해요. 그런 분들을 조사로 섬기고 그런 길을 가는 데 대해서 우리 중로로 대해서 좀 긍지들 좀 가지고 삽시다. 조 시방찰하면 시방을 찰나간에 비치면 찰나간에 비치면이라는 건 이건 시간 단위가 아닙니다. 그냥 완전 무결하게 비춰져 있으면 비춰져 있는 걸 그걸 확인하면 이것이 요 근래 선지식 스님들이 참 많이 쓰는 말이죠. 저희 은사 스님 이번문 참 많이 합니다. 변능어 일모단에 이건 일자입니다. 그냥 끄은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끈 글인지 일자인지 그게 참 애매하게 돼서 변능어 일모단에 편보왕 자라고 좌이미진이 천대범륜 문득 한 터럭 그걸 가지고 한 터럭을 가지고 한 터럭 속에 이거 참 엄청난 소리 들으죠. 일중일체 다증일 일찍일체 다증일 하는데 한 터럭 안에 현 보왕차라고 우주법계를 그 안에다가 다 나타내 보이고 그 안에 들어가고 터럭 속에 들어가고 그거는 인정이 되고 있죠. 지금도 지금 그 양자역학에서도 그걸 보고 있죠. 그건 그러니까 그런 정도 그 그런 걸 가지고 불교 진리가 저 과학으로 증명된다고 보면 그건 착각입니다. 한 터럭 안에 그 현 보왕찰 보왕찰이 다 포베이 왕찰이 다 나타나고 좌 미진이에 한 터럭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터럭 한 터럭 한 터럭이 아니라 한 먼지 아주 미진 눈에 보이지도 않은 먼지 속에서 전 대법륜이라 큰 법륜을 굴리는구나 굴릴 수 있으리라 어떻게 하면 호련심화 발명하면 그래가지고 옛날 선지식 스님들이 정말로 앞으로는 입으로 하는 말이 되는 게 아니라 입으로 하는 법문이 되는 게 아니라 도만 이루고 있으면 딱 그 기계가 발명이 돼서 이건 내 생각입니다. 이건 뭐 옛날 스님들이 말이 아니라 요즘은 거짓말 탐지기니 뭐니 해가지고 요즘 앞으로 점점 더 좋은 게 나오면은 요즘은 그 저승 영혼을 사진 찍는 데만 성공한 게 아니라 영혼이 언어를 녹음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세상이거든요. 세상이 그렇게까지 왔습니다. 우리 정말 분발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애써가지고 어째서 하고 있으면은 저 사람들은 아주 답답해가지고 과학적으로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기계를 가지고 와서 도저히 풀 수 없으면 우리 생각이 그냥 비춰버리면 그게 답이 돼요. 정말로 이렇게 가능하다고 난 보죠. 이건 없는 세계가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애써 수행을 하면 입을 딱 다물고 그게 화엄돌이죠. 그죠? 부처님은 나는 이렇게까지 봅니다. 이건 물론 학자들한테 노상 얻어맞는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성불해가지고 21일 동안 망설였다. 21일입니까? 며칠입니까? 21일 동안 뭐 망설였다고 그러죠? 그죠? 꿀을 먹고 왔나? 꿀 먹은 벙어리 모양으로 왜 대답들을 안 해? 21일 동안 망설였다고 나오지 않아? 경전에. 그런데 부처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고 과위로 왔기 때문에 망설일 뿐이 아니에요. 망설일 뿐이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입을 다물고 화엄을 난설했다고 봐. 화엄을. 화엄이라는 게 화엄경이라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화엄경이 며칠 동안 설했다고 나옵니까? 21일 동안 설했다 그러죠. 그런데 화엄이 그 남아 있는 화엄만 가지고도 얼마? 용궁에 보장된 화엄은 놔두고 용궁에 보관되어 있는 화엄 우리 팔만 대장경이라는 게 날란다 대학에서 불타다 남은 그 조금인데도 지금 저 정도인데 엄청난 양이에요, 정말로. 그러면 화엄경이 21일 동안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80화엄이나 60화엄만 가지고도 내 이 말을 좀 빠른 사람, 내가 성질이 급해서 좀 빠른데 이제 빠른 사람이 속도로 읽어도 이렇게 외워가지고 석 달 열흘이 아니라 100일을 응? 3년을 해도 다 못 읽을 양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양. 그런데 21일 동안 어떻게 설했겠어요? 어떻게 21일 동안 설했다 그러고 우리는 그걸 그냥 배워야 했냐 이 말이요. 짚고 넘어가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우리는 제일 앞서가는 수좌예요. 수좌. 머리 숫자 자리 좌자예요. 머리 자리를 차지한 우리 수좌들이에요. 왜냐? 모든 이론을 떠나서 바로 알맹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짚고 넘어가야 돼. 누가 물으면 대답해 줄 줄 알아야 돼. 남일난 아니든 뭐든 나는 확실하게 선지식 스님께 가서 물어보고 악은 틀림없는 생각이다면 자기 사상으로 만들어서 수자는 자기 사상이 무장이 돼서 일평생 그걸 벗삼아서 살아가야 돼. 그래 나는 물어봤어요. 분명히. 그러면 나는 그걸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딱 상부를 해가지고 말 없는 법문 변능어 일모단의 현부왕차라고 좌미진이하야 전 대법륜하리라. 바로 이 돌이요. 탁 입을 다물고 마음의 언어, 마음의 언어로 마음의 대화를 하신 시간이라고 난 이렇게 봅니다. 그럼 마음이 대화를 하면 1찰나 1분 1시간에도 화음을 다 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서울 가봐요. 서울 가보면 그냥 서울 갈 수 있습니다. 1초도 안 걸려요. 마음은 우주법계 빨리 법벌써 꽉 차 있다 이 말이 꽉 차 있어. 그렇다면은 또하니 부처님은 마음의 언어를 했는데 하늘 사람 또는 무슨 보살들 불보살 대중 그런 대중들은 그 마음이 법문을 듣고 그냥 대찬탄을 합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십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 보시니 이 우주법계의 진리가 중중무진하고 찰찰 진진 찰찰 엄청납니다 하고 찬탄을 하고 용궁에서 찬탄하고 무슨 신이 찬탄하고 하는데 인간이 찬탄한 내용은 나오질 않습니다. 인간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화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들에게 도움을 못 둔 채로 아함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부처님이 아함으로 내려간 것은 그 노파심이에요. 아함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됐어요? 12년 동안 아함경설하고 방등경을 8년 설하고 금강경 반야부를 21년 설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법화. 법화와 화음은 같은 맥락이요. 다시 법화로 돌아온 거예요. 참 부처님 경전은요. 이리 보다 보면 세세생생에 내 한 목숨 바쳐도 원이 없겠습니다는 그런 원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변능어 일모단의 현부왕차라고 좌미진이의 전 대법륜이다. 이건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나 운서 주경스님께서는 참 염려하시기를 사자원화대 타인은 여기서 사자원화대 누굽니까? 이거 대해스님 말씀이요. 다른 사람들은 선정이 후해라 하나. 근데 이게 묘한 게 이런 식으로 읽으면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사자운허대 타인은 선정이 후해라 하나 무겁은 선해이 후정이라 하노라. 참 이게 그렇게 읽으면 이게 술술술술 잘 넘어가거든요. 이 지업은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전생에 그만큼 경을 많이 읽었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운하사대 다른 사람들은 먼저 정을 먼저 하고 정이라는 게 뭔가요? 정 안정정자 응? 안정정자 안정하는 정을 먼저 하고 지혜가 뒤에 나타난다고 하나 모갑은 응? 이 대스님께서는 해가 먼저 나타난 이후에 정이라 하니 개 화두 파면 화두를 훤히 깨닫고 나면은 소위 휴거 흙거자는 쉬고 가라 하는 것은 지가 하지 않으려 그래도 저절로 쉬게 된다. 그러니까 쉬고 가라 하는데 빠지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는 대해스님 이 간화선 의심하고 의심하라 정말 화두를 의심하라 하는데 내가 해봐서 그 덕을 봤기 때문에 나는 전적으로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스님들도 부디 대해스님 이 오늘 말씀하신 이 답서를다가 한 번쯤 더 읽어보고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이 의지처로 삼아가지고 좌우명처럼 그렇게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 강의 끝내겠습니다.